스페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스페인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 야매주부가 도대체 어떤 할아버지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주로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저희도 역시 첫 도착은 바르셀로나였고 그곳에서 3일간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 사건은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마드리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드리드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오기 위해 기차역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잘생겼네요. 코리아! 코리아! 무작정 와서 말을 겁니다. 난 처음엔 사기꾼이거나 소매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소매치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중에 요구할 것 같은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Maravilloso. 처음엔 정말 촬영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훔쳐갈 물건들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방을 갑자기 들고 튈 수 있잖아요. 뒤늦게 분위기를 파악한 제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국인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언어가 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잠깐 들었는데 스페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을 만난 것 같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아까 처음 왔을 때는 음료수 사주고 싶다고 뭐 마시고 싶냐고. 아.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대. 너무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스페인 사람이 준 선물처럼 뭘 사주고 싶대. 나 스페인 살까봐. 스페인에서 좀 먹어주는 얼굴이네. 여기서 맥히는 얼굴과. 나의 70줄에 이런 설레임을 경험한다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남다른 아름다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서 지나가는 할머니들 눈을 마주쳐봤는데 저는 안 맥히더라고요. 아, 이런 된장알. 유럽 국가 여행을 할 때 영국, 프랑스, 이태리 순으로 생각하다 보면 스페인은 약간 밀리는 여행 국가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국가의 순위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TV나 영화에서 자주 봤던 국가들이 우선 순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인은 그 순위권에서 늘 밀렸던 나라였죠.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예능 프로에서 갑자기 스페인이 관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건데 아마도 스페인 관광청과 홈쇼핑이 스페인 관광 상품을 팔기 위한 PPL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저희는 일 때문에 왔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올리브오일 수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두면 이제 가라앉을 거는 가라앉고 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오일이 되는 거예요. 뭐 PPL이든 순수 여행 프로그램이든 스페인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는 맞습니다. 전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행 경비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바르셀로나 에어비앤비로 공유된 집을 구경시켜드렸죠. 오늘은 마드리드 집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집은 좀 더 오래된 집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큰 집을 렌트하는 바람에 밤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마드리드의 우리 숙소입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정말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할 때 잊으시면 안 되는 정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유럽의 집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큰 가방을 4층, 5층까지 올려놓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몸져 눕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마드리드 숙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되는 건물로 렌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법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이 숙소 매니저신데요. 스페인 분이 영어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You see, sometimes people leave it like this, but it's not closed, okay? 그런데 제가 알아들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스페인 가서 영어 얘기가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and repeat. The elevator is important that you know how to use it. Sometimes people leave it like this, but it's not closed, okay? Okay. So you have to... 이 엘리베이터는 1930년쯤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100년 가까이 된 엘리베이터입니다. Like this, yes? When you close in here, lights will disappear. Very good. Like this, no good. Some door is open, okay? 어때요? 들리셨어요? 들리셨죠?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들으셨다면 이번 연도 토플 시험 보시고 SAT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갑자기 영어가 잘 들리지? 나 유학 갈까? Lights will disappear. Very good. Like this, no good. Some door is open.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탈 때도 완벽하게 닫아야 운행이 가능하고요. Lights will disappear. 내리고 나서도 닫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닫지 않으면 어떤 층에서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없는 노인네들 욕처 먹기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시 마드리드 숙소입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정말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들어왔는데 집같지가 않아요. 이게 사무실같이 생겼어요. 우선 일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옛날 영화에 나오는 집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 미울 수가 없어. 이 방문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겨요. 해외여행을 오면 그 나라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이곳 건물이 100년이 넘는 건물이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허물지 않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과거에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르네상스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100년 전 가난에 찌들어 초가집이나 움막에 살 때 이들이 얼마나 호사를 즐기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지금은 스페인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이 더럽게 많죠? 그리고 여기에 베드가 또 있어요. 두 명이 더 있어요. 여기 네 명 자고 두 명 자고 또 여기 베드가 또 있어요. 언니 나도 그랬는데 여기도 두 명이 자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면 열 명이 잘 수 있는 거야. 전편의 바르셀로나 집과 비교한다면 바르셀로나 집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된 집이고요. 이건 마드리드 집은 부분적으로만 리모델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집이 바르셀로나 집보다 방 하나가 더 있고요. 침대 수가 10명 정도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바르셀로나 집이 하루에 5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곳 마드리드는 택스 포함해서 하루에 4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가족, 동반의 가족이 많고 아니면은 무슨 스태프들이나 뭐 이렇게 일하러 갈 적에 그룹이 갈 적에는요. 호텔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어, 저기 거실 보이지? 거실이 없었지. 투사들이 쓰는 빨간 거를 여기다 해놓은 것 같지. 야매주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싸고 맛있는 식당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어디냐고 하셔서 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시 유럽 지리 공부 좀 하고 갈까요? 유럽 하면 영국, 이곳이 영국입니다. 바로 바다를 건너면 프랑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도시 마드리드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마드리드에서 2시간 거리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우리가 첫날 묵었던 도시입니다. 식당 하나 찾는데 더럽게 길게 이야기하죠.
구글 지도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곳의 상한은 라훌라우타라는 곳입니다. 가격이 엄청 싸고요. 스페인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에 만약에 또 갈 수 있다면 다시 가겠느냐? 네, 물론 꼭 가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까르푸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카페 안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고 계시죠? 구독 누르기가 굉장히 쉬운데 손가락을 가져가기는 엄청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대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편 만드는데 힘이 되는데 좋아요가 없으면 기운이가 빠져요. 마칩니다.